놀이, 수많은 숫자 놀이, 재밌는 모양 놀이. 으뜸한 하리랑 수학이 야호, 야호랑 유나랑 수학이 야호, 다 함께 수학이 야호. 뿜뿌르붐뿜뿜이 빼고 또 빼고 연속으로 이어지는 세수의 뺄셈에서 순서를 바꾸지 않고 차례대로 빼기를 할 수 있고 받아내림을 할 줄 알아야 뺄셈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사탕이 왔습니다. 다들 모이세요. 사탕. 야오야야. 자자자, 순서대로 차례차례 줄을 서세요. 내가 제일 먼저 왔으니까 제일 앞에. 다음은 야호. 내가 맨 마지막이야. 자, 먼저 뚜뚜한테 하나, 두 개 빼서 주고. 고마워. 다음 차례. 나부터 받을래. 뚜뚜 다음은 야호인데. 그래, 하리야. 하리 차례가 되면 순서대로 차례차례 사탕 받아. 알았어. 자, 그럼 다음 야호한테 하나, 둘, 빼서 주고. 고맙습니다. 다음 하리. 하나, 둘, 빼서 주고. 나도 받았다. 주황색. 아, 맛있겠다. 야호 닮은 주황색 먹었죠. 다들 좋아하네. 아, 그럼 오늘도 시작해볼까? 꼬마기차 폭폭이와 함께. 역장님, 왔어요. 폭폭이가 오늘은 늦지 않았구나. 오늘은 뭘 배달하면 돼요? 밀가루하고 배추만 갖다 주고 오면 된다. 밀가루는 트럭 씨에게 주고 오렴. 네. 가만. 밀가루는 모두 20포대가 있네. 배추는 버스 씨에게 주면 된다. 네. 배추는 모두 29포기. 오늘은 두 곳만 갔다 오면 되니까 빨리 끝나겠지? 물론이죠. 그럼 오늘도 빼기판을 달고. 드럭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오거라. 오늘은 밀가루 7포대만 다오. 네, 잠시만요. 밀가루 20포대에서 7포대를 빼고. 잠깐! 여보, 밀가루 두 포대 더 필요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두 포대 더 다오. 아, 네! 그럼 20포대에서 7포대 빼고 또 두 포대 빼고. 그러면 11개가 남네. 20 빼기 7 빼기 2는 11! 어서 와라, 폭포가. 나도 기다리고 있었단다, 폭포가. 오늘 나도 김치를 담그려고. 아, 그럼 아줌마도 배추 드릴까요? 그래, 난 8포기 다오. 난 7포기. 알겠습니다. 먼저 29포기에서 8포기를 빼고 또 7포기 빼고. 잠깐! 여긴 한 포기뿐이네. 그럼 10개짜리 묶음에서 덜어야겠다. 10포기에서 7포기를 빼고. 남은 건 3포기에 포기를 더해서 4포기. 그리고 원래 있던 10포기를 더하면 모두 14포기 남았네. 29 빼기 8 빼기 7은 14. 배달 다 하고 왔습니다. 욕장님이 안 계시네. 욕장님하고 배달 잘했나 확인해야 하는데 그냥 나 혼자 해야겠다. 먼저 밀가루가 처음에 20포대 있었는데 7포대 주고 또 2포대 줬으니까 20 빼기 7 빼기 2는 7에서 2를 빼면 5. 20에서 5를 빼면 15. 11포대뿐이네. 15포대여야 하는데 4포대가 어디 갔지? 잘못 배달했나?
아니야. 분명히 일곱 포대 주고 두 포대 더 줬어. 그럼 어디에 흘렸나? 없어. 아무데도 없어. 아니, 폭포가 왜 이렇게 늦었니? 그게요. 아, 그랬구나. 폭포가 빼기를 두 번 할 때는 뒤에서부터 빼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차례차례 빼야 한단다. 그러니까 7에서 1을 먼저 빼면 안 되고 20에서 7을 먼저 빼고 그 다음에 2를 빼야지. 아, 그렇구나. 그럼 먼저 20 빼기 7은 13. 다음 13 빼기 2는 11. 와! 20 빼기 7 빼기 2는 11. 맞았다. 아휴, 내가 실수를 하다니.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단다.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실수가 줄어들지. 네, 그럼 배추는 얼마 남았는지 순서대로 차례차례 빼볼게요. 29 빼기 8 빼기 7은 먼저 29에서 8을 빼면 21. 다음 21에서 7을 빼면 1에서 7을 못 빼니까 열 묶음에서 7을 빼면 3이 남고 남은 1을 더하면 4. 원래 있던 10도 더하면 14. 그래, 폭포가 아주 잘했다. 폭포가 밀가루 돌려주러 왔다. 세 포대가 남았어. 자, 가져가. 가만, 세 포대를 다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20 빼기 7 빼기 2 더하기 3은 얼마일까요? 칙칙폭폭빼, 칙칙폭폭빼. 꼬마기차 폭포기가 배달을 나간대요. 밀가루와 배추 싣고 칙칙폭폭빼, 칙칙폭폭빼. 밀가루는 20 밀가루 일곱 개에 다시 두 개를 더 내렸더니 열한 개 남았어요. 20 빼기 7 빼기 2는 11. 밀가루 배달 성공. 배추 여덟 포기에 또 일곱 포기 드렸더니 열네 포기 남았어요. 29 빼기 8 빼기 7은 14. 배추 배달 성공.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차례대로 칙칙폭폭빼, 칙칙폭폭빼. 꼬마기차 폭포기는 두 번 빼기도 잘한대요. 아, 두 번 빼기를 할 때는 꼭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야 하는구나. 맞아, 순서가 바뀌면 답이 달라지거든. 자, 그럼 우리 이번에 또 다른 두 번 빼기를 한번 해볼까요? 좋아. 자, 여기 블럭 막대에서 빼는 수만큼 떼서 지우는 거야. 블럭은 모두 스무 개야. 그럼 20 빼기 7 빼기 2는 몇일까요? 내가 먼저 일곱 칸을 지워볼게.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내가 두 칸을 또 지우면 되네. 하나, 둘. 자, 그럼 몇 칸 남았을까요? 열과
하나가 남았으니까 11. 그래서 20 빼기 7 빼기 2는 12. 11. 원래 수만큼 막대를 그려놓고서 첫 번째 빼는 수만큼 막대를 지우고 두 번째 빼는 수만큼 또 지우면 돼. 빼고 나서 또 빼는 두 번 빼기니까 순서대로 차례대로 되지. 뿜뿌리뿜뿜뿜이 오늘 초롱이가 예쁜 물고기 친구들을 데려온다고 했어. 차랑차랑. 와, 왔다. 빨간 물고기들 정말 예쁘다. 그런데 모두 몇 마리지? 우리 함께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 모두 열 마리야. 어? 모두 숨었네? 어? 세 마리가 나갔어. 어? 또 나갔어. 이번엔 몇 마리가 나갔지? 네 마리. 가만, 그럼 지금 몇 마리가 남아있는 거지? 처음 열 마리에서 세 마리 나가고 또 네 마리 나갔으니까 10 빼기 3 빼기 4는? 같이 계산해보자. 먼저 10에서 3을 빼면? 7! 그래, 7! 그럼 7 빼기 4는? 3! 그래, 3이야! 10 빼기 3 빼기 4는? 3! 세 마리밖에 안 남았어. 물고기들이 뿜이랑 노는 게 싫은가 봐. 우와! 빨간 물고기들이 돌아왔다! 우와! 노란 물고기 친구들도 더 데려왔어! 가만, 그럼 모두 몇 마리가 온 거지? 빨간 물고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노란 물고기는? 하나, 둘, 셋! 그럼 7 더하기 3은? 10! 우와! 물고기가 더 많아졌다! 가만, 그럼 모두 몇 마리지? 10 빼기 3 빼기 4 더하기 10은? 아하! 얼마인지 맞춰보라고? 좋아, 자신 있어! 너희도 자신 있지? 응! 그래! 뿜뿌리뿜뿜뿜이! 빼기는 내가 가진 것에서 조금씩 떨어주는 건 얼마나 남을지 세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빼고 또 빼는 두 번 빼기 세수의 뺄셈.